1992년 3월 4일 국이 종목에서 기량을 닦는다는 뜻은 자기에게 오는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됨을 뜻한다. 테니스만 봐도 우선 라켓을 바르게 잡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자세가 있다. 그런 것이 익숙할 때 날아오는 다양한 공들을 받아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즉 그때 상황에 따라 잘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숙달이 되면 그 일에 휘둘리지 않고 느긋하고 평온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의 상황을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우리가 돌을 닦고 수양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우리의 정신에 있다. 좋은 습관과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목표, 끊임없는 실천 등으로 생각, 언행을 갈고 닦아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럴 때만 비로소 굽이굽이 다양한 인생의 여러 상황을 꿋꿋하게 지혜롭게 바르게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1992년 3월 16일 마치 장애물 경주같이 인생살이에도 도처에 장애물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잘 피하고 이겨나가야 끝까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장애물로 나타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장애의 출발점, 근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즉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살이의 장애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장애물들은 바로 오만심, 분노, 집착, 애착 등이라 할 수 있다. 테니스에서는 골프 등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공을 정확히 끝까지 잘 보고 쳐야 원하는 바대로 공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해 공이 어디에 도달했나 하는 결과를 보려고 치려는 공을 끝까지 보기보다는 공이 날아가 떨어질 자리로 눈길이 가고 만다. 그러면 공은 엉뚱하게 날아가기 쉽다. 현실에 충실하면 미래는 자연히 성실한 현실의 바탕 위에서 충실하게 꽃필 수 있다. 굳이 궁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아도 현실 바로 이 현재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어찌할 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가. 1992년 3월 25일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옮겨가는 과정, 자기 중심에서 하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인간 수양의 길이며 마음과 언행을 닦아나가는 길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남의 입장에 두고 살펴보는 것이 인이라고 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지성으로 섬기는 가장 확실하고 가까운 방법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닦고 이웃을 대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하는 바가 된다. 하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버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 이웃은 하늘의 이웃이고 소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의 일이다. 어찌 무성의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1992년 3월 27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화창하고 포근한 봄 날씨이다. 흐르는 시간을 잡아둘 수 없듯이, 흐르는 물을 막고 서 있을 수 없듯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흘러가는 세월은 인간에게는 영원 불변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나간 1분 전은 바로 과거에 속하고 곧 다가올 1분 후는 현재가 되어버릴 미래이다. 그 미래는 또 어느새 과거가 되어버리고 붙잡아 둘 수 없는 시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시간을 알차고 성실하게 채워나가는 것뿐이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그 시각을 최고의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